그리스도인이 위한 3분 에세이 지혜의 샘. 당신 안에 바늘구멍은 무엇인가? 민족적으로 건강 염려증이 강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강을 증진시키려고 복용하는 건강 기능식품의 국내 시장 규모는 무려 5조 원 이상이나 됩니다. 2017년과 비교하면 20%가 확대된 규모입니다. 10가구 중 8가구 이상이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 가구당 평균 구매액은 31만 3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. 그런데 건강기능식품 소비가 이렇게 증가된 반면 건강수명, 곧 몸과 정신이 아무 탈 없이 튼튼한 상태로 활동하며 산 기간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. 왜 그런 것일까요? 몸에 해로운 생활 습관과 식습관은 그대로 유지한 채 약과 기능식품들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. 몸에 좋은 것만 먹으면 되는 줄 아는데 큰 오산입니다. 제 시간에 먹고 자고 일어나고 운동하는 아주 기본적인 일은 하지 않은 채 건강 기능식품만 먹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. 영적 건강도 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.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이 우리 각자에게는 있고 너무 오래되어서 포기한 악하고 게으른 습관들도 있습니다. 매번 드리는 반복적인 자백 기도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. 그러한 죄들을 해결하지는 않은 채 성경만 읽는다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.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죄들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. 수조에 바늘 구멍만한 한 틈이라도 있으면 물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.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하루는 그러한 영적 틈이 우리 안에 없을 때 가능합니다. 틈이 메워진 듯한데 다시 벌어지면 영적 생활은 또다시 불안정해집니다. 여러분의 영적 바늘구멍은 무엇입니까? 그것을 지금 해결해야 합니다.